서울대학교 병원장들에 이어서 세브란스 병원장도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세브란스와 강남 세브란스,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들이 오늘 오후 전공의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메시지는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중증 응급을 포함한 많은 환자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의 병원장들도 어제 소속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호소한 글을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